청명한 하늘이 오늘도 푸르고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14만 명의 파킨슨 환자가 있으나 다음 파킨슨 세대를 위한 연구에 쓸 파킨슨 환자의 뇌가 많이 부족한 소식을 접하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늘 충대병원 가서 뇌기증을 하고 나오는 길에 청명한 하늘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달 장기기증 때에는 웃으면서 나왔는데 이제 저의 강인함도 한풀 꺾였나 봅니다. 이제 살만치 살았다 하면서도 삶의 애착이 남아서 진상을 떠는가 봅니다. 다음 세대에는 파킨슨 환자가 줄어들 수만 있다면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해 봅니다. 어느 청명한 오후에 주성일